큰일 있습니다. 저 좀 지려야겠습니다. 커피를 계속 마셨더니 좀 지를 것 같습니다. 민기이면서 그렇게 지르시고도 아직 계십니다. 어허! 자, 오늘 추석 맞이해서 고향 한번 귀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리건으로 이제 한번 조상님들 또 어르신들, 집안 어르신들 방문해서 인사드리고, 주펄님은 일이 있어서 좀 그걸 하셔야 되나봐요. 이게 좀 일이 바빠가지고 못, 고향에 못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들리세요? 예,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 저 병건제일검입니다. 아, 제일검! 제일검님, 안녕하세요. 일반 가죽 남는 거 있나요? 가죽은 지금 없는데요. 왜죠? 일반 가죽 안 배웠어요. 일반 가죽 꽤 비싸요. 아, 미쳤네. 참나. 어처구니가 없네. 그러면은 즉시구입 4개 필요하거든요. 즉시구입 일실보에 바로. 미친. 황풍님은 33인데 그 롬니건 맞습니까? 힘듭니까? 33도 힘듭니까? 그럼 나는 뭡니까? 보통 30 이상으로 넘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난 죽으라는 겁니까? 그럼 레벨도 안 되면 고향 땅도 못 봤습니까? 어떻게든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옳게 된 게임입니까? 33은 논리건 안 간다고요? 보통 34부터 수도원을 가고, 33은 아마 뭐 논리건에서 못 먹은 거 있으면은 먹으러 다니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그냥 버스입니까 지금? 33이 있는데? 버스 파티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33이 있다는 게. 목을 쳐낼 값이요? 목을 쳐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 구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 데리고 있습니다. 아, 제일 좋은 게 있네요. 난 몰랐습니다. 33인지 나중에 알아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다 지금 고향 가고 싶어가지고 도배된 거 봐. 추석에 정상. 저는 당주님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어떤 인원을 뽑을지는. 아, 32 적정 레벨이라고 합니다. 야, 안녕하세요. 지금 제 쪽에는 30 기사와 법사가 귀시하십니다. 법사 한 명 좋네요. 두 분 이상 한 세트인 것 같습니다. 힐러 한 분, 법사 한 분. 딱이겠습니다. 제 생각엔. 아, 힐러가 아니라고 합니다. 징기라고 합니다. 징기? 징벌기사? 그렇습니다. 어디 그런 근본도 없는 직업이. 같이 하십시오. 이제 우린 공범입니다. 클립으로 따여도 우리는 같이 욕먹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면 차라리 제가 더 뒤집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혼자 하십시오. 하나 둘 셋. 하차는 기사 라브랭인가 어디 감히. 이거 습도 해주십시오. 어디 기사 라브랭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징벌기사도 그 직업으로서의 그 있는데. 내가 귀족 전사다. 아니 그 하라고 만든 건데 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징벌기사도 그 특성이 따로 있고 하게끔 만들어진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택을 했으면 책임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양성을 좀 존중해 주시고.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논리건 힐러 딜러 적정 랩이 몇 정도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30렙입니다 그럼 30렙부터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큐가 6개가 있네. 저는 거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레상 있는 대로. 법사는 구했습니다.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카레상. 힐러는 조금 낮아도 되니. 아, 여기 있네. 와! 와! 다 가져가. 다 털어. 저 오늘 이거 다 텁니다. 말리지 마십시오. 조상님 음식을 왜 건드냐고요? 내 조상 아니에요.
니들 조상이지 내 조상입니까? 와 2% 다 털어. 접속한다고 해서 그거 사라지는 거 아니지요? 다 털어. 접종해도 유지가 됩니다. 아 꽉 채웁니다 오늘. 뒤졌다. 한 뭉치씩만 20개. 아 그 팔 수도 아 귀속이라서 못 파네요. 그러면 20개까지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 한 종류당 그렇 과일 20개, 뭐 생선 20개, 고기 20개.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뒤졌다 나. 아 뭐야? 내가 건든 거잖아. 내가 입찰한 고기 상해 입찰하지 마라. 내가 지금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괘씸하네. 근데 이게 어떻게 19가 되지? 아니 5단위로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누가 먹다가 말았나? 아 누가 먹고 이만큼만 가져갔나 보다. 그래서 4 남았나 보다. 아 얘 고기 먹는 것 같은데? 아! 고기 먹지 말라고! 내 거라고! 이거 뭐야? 아 이거는 복숭아 필요 없어. 고기젠. 고기 내 거라고. 또 젠. 어 뒤에. 아 이거 노리는 척하면서 이거 노려. 히 늦었어. 넌 늦었어. 자 그리고 요거 과일 내놔. 이게 과일인가 아닌데. 제발 없어지지 마, 내 거야! 감사합니다. 와, 20개 다 모았다. 아, 폭죽도 팝니다, 폭죽. 폭죽도 하나 써볼까요? 붉은 줄무늬 폭죽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노란 장미로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가십시오. 자, 하늘에다 대고, 한번 쏴요. 추석이니까. 하나, 둘, 셋. 오, 정자탄. 오! 와, 이거 뭐야? 누가 쓰는 거야? 황풍님 엄청 쓰는데? 질 수 없듬. 질 수 없지. 개 싼 거 많이. 푸른 폭죽. 수천 개의 푸른 폭죽. 안녕히 가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후원이 터지고 있습니다. 오. 여러분의 후원금이 터지고 있습니다. 오! 아 무료 이거 할걸. 무료 폭죽. 무료 폭죽 쓸걸. 가시죠. 이거는 기념이니까 보관해놔야겠다 은행에다가. 자 파티가 모였으니까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스톰윈드로 빨리 가야죠. 스톰윈드 말입니까? 그래야지 놈리건 가지 않습니까? 놈리건은 아이언포지에서 갑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빨리빨리 오십시오. 제가 지금 1등이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 법사님은 예. 아는 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굉장히 뿔이 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제 느기적 거린 거? 빨리 사과하십시오. 더 화내기 전에. 조심 좀 부탁드립니다. 게레누스. 아, 미안해집니다. 호민형 같아서. 안녕하세요, 어르신. 찾아뵙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들어갈까요? 엘리베이터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야? 엘리베이터에서 절대 점프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누가 한번 낙사 한번 했습니다, 예전에. 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분들 왜 낙사 안 했지? 어?
여기 맞습니까? 와! 뭐야? 여기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건가? 어? 뭡니까 이게? 노홍맥 기술력은 세계 최고. 아직 놈은 못 탔는데? 어떡하지? 제가 길을 잘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죠. 부장님이 저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아, 작용 돌다 보면은 미나일세. 돌다 보면은 예. 그 경보기라고 예. 머리에 사인에 난 그게 예. 왔다 갔다 하는데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노움 경보기 때문에. 아, 조상님 계신 곳에 왜 얘네가 점령했습니까? 그걸 당사자가 모르면 제가 알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게 어르신들 계신 곳에 왜 이 녀석들이 왜 그러셨습니까 도대체? 아니 이게 어떻게 얘네들이 있는 거죠? 왜 조상님들이 아니 어르신들이 안 계시고? 본인 고향의 역사를 본인이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우와! 황건적 황풍도정님이 다 하네? 저도 많이 했거든요? 꽤 했죠? 사실 그 위급한 상황 아닐 때는 보호막 말고 그냥 힐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무가 불쌍해서 눈치 주는 건가요? 많이 살아났습니다. 눈치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눈치 주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를 위한 주고 싶은 사람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 기준치 미달이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이랑 잘해주셔야 합니다. 나랑 언제 이렇게 법사님하고 철근하게 됐죠? 아 언제 이렇게 됐지? 여기 네임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계화 문지기 주포리 타고 있습니다. 형! 형이 거기서 왜 나와? 형! 오염됐구나! 한동안 안 보였는데 오염됐구나! 하반신이 기계가 된 채로 준비되었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죽어라 이 주퍼라. 아 죽였습니다. 어? 만화가 회복됩니다.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오 저도 돌리겠습니다. 야 조상님들이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주고 계십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좀 먼 친척이지요. 평상시에 잘 못 보는 친척들이죠. 드워프들이고 진짜 좀 약간 촌수 가까운 조상님들 친척분들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친척들 말고 가족들은 어디 있습니까? 잘못 들었습니다? 아니 친척들 말고 가족들은 어디 있습니까? 드워프 친척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 가족들 보러 왔는데. 아 안에 더 안에 안에 들어가면은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친했던 분이 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아 가겠습니다. 작은아버지 계십니까? 일가족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 문 뒤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장님 네. 안대를 벗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른쪽 보면 어디던가요? 절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에 작은아버지 계십니다.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는 지금 아이언포즈에 계시고 여기는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전사님이 풀링해서 죽으면 거기서 부활하는 게 어떠냐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훌륭해서 왼쪽으로 뛰면 나머지 분들 반대쪽으로. 뭐 이게? 그럼 저는 어 형부 어 포기 포기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어 뒤에 뒤에 뒤에. 저 크게 혼납니다. 근데 진짜로 오리지널 X폭이라고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짜증나서. 그래도 하면 안 됩니다. 연상됩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한 거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압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X동안 X력 제거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름이 경복인 걸 어떡합니까? 하지만 제가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갑보기한테. 그러니까 저도 원래 제가 사실 그 의도 정말로 진짜로 의도해서 한 게 아니라 아니 한 명이 말했는데 우리 두 명이 다 당황하는 법이 있습니까? 한 명은 당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둘 다 당황합니까? 저는 당사자라 그렇다 치는데 예 그러면은 그러면 제가 걔네 끌고 올라왔던 길로 뛰어가면 될까요? 안쪽 아무데로 아무데나 가서 아 혼자 죽으십시오. 안쪽 왼쪽으로 뛰겠습니다. 네, 비글스워스시 최대한 멀리. 최대한 멀리. 그렇습니다. 야, 최대한 멀리 못 갈 것 같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럼 이제 갑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버티십시오. 버티십시오. 아, 최대한 멀리 갈 수 죽는 걸 없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죽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뒤로 한번 볼까요? 따라오나? 으아! 뒤에 다 따라옵니다. 다 따라옵니다. 아니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자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아 노력은 했으나 빨리 도망가십시오. 사장님이 영석 걸리셨으면 영석 있습니다. 걸어놨습니다. 저. 그럼 한 바퀴 삥 돌아서 저를 구하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주변에 계실 거니까 같은 편인 척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다 죽어갈 것 같습니다. 같은 편인 척 하겠습니다. 뭔가 자꾸 던지는 것 같습니다. 사진님 저는 지금 박사님이 뭐라고 속으로 뭐라고 하실지 너무 두렵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한 놈은 줄여놓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좋습니다. 그 오래 살지? 한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마! 영석 없습니까? 아까 그 영석 쓴 거라고 합니다. 전멸 특허입니다. 침착맨 파티 무조건 전멸 한 번씩 있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가지 못한 제가 범인인 것 같습니다. 그 아 저 죽습니다 죽습니다. 남발한 거 너무 꼴불견이었습니다. 제 죽음이 파티원들의 점멸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아무리 죽습니다. 저라도 저 죽습니다. 죽습니다. 아무리 저라도 평정심은 항상 유지할 수 없. 안절부절하는 것 너무 꼴불견이었습니다. 진짜. 소위 말해서 역겨웠습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탱커 어깨에 지워진 중압감을. 아 근데 이게 참 잘되는 그 어? 노움하고 안 되는 노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잘 되는 노움은 명절 때 딱 이렇게 인사드리고 하는데, 어? 그 뭐야, 가족이고 뭐고 다 필요, 어? 없다시피 하면서 사는 그런 노움이 또 있습니다. 주펄 노움이라고. 가가지고 인사도 한 번씩 드려야 되는데 자기만 알고, 응? 혼나야 됩니다. 아주 그냥. 야, 이거 영혼도 감지하네. 노움의 기술력은 아제로스 제일. 어떻게 영혼을 감지하고 내려다주지? 도정님 혹시 지금 화면 보고 계시면 미니맵 보고 길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당황한 것 같이 보입니다. 맞습니까? 아, 저 길치라. 길치입니까? 여기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제가 압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서 뛰어내립시오. 확실합니까? 네. 뻔하지 않습니까? 죽진 않을 것 같은데. 죽겠습니까? 여기 아래 그 나사 있는데. 의견들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뛰어요, 밑으로. 뛰어내린 거 맞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죽을 뻔했다는 거지. 그래. 죽진 않습니다. 삽니다. 잠깐만! 잠깐만! 내려왔습니까? 인프, 인프. 인프가 다 쓸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환 해제했습니다. 소환 해제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것만큼 제가 커버 못 칩니다. 안심하십시오. 지금 피가 좀 달아있는 거 보니까 잠깐만요. 그걸 누굴 건든 것 같기도 하고. 아, 쟤까지가 좀 많이 줄었는데. 그냥 가서 제가 좀 저도 좀 죽여놨습니다. 한 놈은 제가 책임지고 죽여놨습니다. 싸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노움도 가끔 노움 같습니다. 어, 안 온다. 안 온다. 좋습니다. 쉽군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거란 말이야. 아! 빨아먹기! 아, 잡았습니다. 아. 어,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겁니다. 어때요? 입찰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자격 있지 않습니까? 반지 말씀이십니까? 예. 하셔도 됩니다. 톱니반지. 어떻게 됐을까요? 아, 진이님 획득했습니다. 아. 아, 너무 축하합니다. 야.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 참 어르신이 참 대단한데요. 법사님께는 제가 따로 정말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사과했습니까? 아, 나중에 수리비나마 조금이라도 좀 보내드리겠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까 괜찮습니다라고 네. 하셨습니다. 왜 화가 나셨습니까? 화가 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해도 이해를 해 주시지만 그 이제 뭐 하셨습니까? 처음 보는 분이기 때문에 처음 뵙는 분이기 때문에 네.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해서 아마 속으로 많이 쌓이셨을 것 같습니다. 아,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까? 왜 뭐 하셨길래 화가 났지? 그냥 탱커가 제가 너무 헤매서 그럴 만합니다. 아, 저한테도 사과하십시오. 저는 파티원 아닙니까? 사과하십시오, 빨리. 미안합니다. 앞으로 조심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신가요? 아, 저도 사과해야 됩니까? 저는 왜 사과합니까? 아니, 뭐 했다고 사과합니까, 저는? 진짜 극혐이라고 합니다. 당주님은 원래 함부로 고개 숙이는 거 아닙니다. 사과하지 마십시오. 뭔 잘 저는 사실 제가 뭐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과드리겠습니다. 스톰인드로 가가지고 아이언포지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돌동 불쌍하다고 합니다. 왜 불쌍합니까? 뭐가 불쌍합니까? 추석날 컴퓨터 하는데 뭐가 불쌍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럼 세상 모든 사람이 불쌍해야 됩니다. 이거 추석날 팔자 좋게 컴퓨터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왜 저를 동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동정하는 겁니까? 팔자 좋게 지금 컴퓨터하고 놀고 있는데. 욕 안 먹게. 차라리 주폴님이 불쌍하다고 하십시오. 주폴님은 와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봐봐요. 지금 2시간 30분 만에 대결 3자리 진입했습니다. 방장이 제일 크게 사과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사과하겠습니다. 저 할 때 합니다. 근데 뭘 사과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라니까 합니다. 아무튼 그냥 사과합니다. 일단 사과합니다. 할 땐 합니다. 저도
지남이 만화 좀 챙기십시오. 아 이거 이거 원래 던전에 가면은 저 뭐야 서큐버스 뽑아서 한 명 매지해가지고 묶어놓는 게 그겁니까? 한 명 담당하는 게? 인간형이니까? 기절하듯이? 그게 그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생각을 좀 합니다. 아,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 시청자 여러분께 여쭤본 겁니다. 나중에 수도원 가면 해야 됩니까? 아, 저는 하기 힘들다고 합니까? 사과하십시오! 님들도 사과하십시오! 그게 무슨 망발입니까? 할 수도 있지. 지들만 되는 줄 알아. 쏴리, 이 지랄. 사과하니까 쏴리. 근데 이게 딜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겁니까? 최진이 그 회원님하고. 딱히 뭐. 원래 법사가 딜이 좋을 수 있다. 원래 법사가 딜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제가 못 넣는 겁니까? 둘 다입니까? 답은 아시지 않습니까? 법사가 딜을 잘 넣는 그 클래스인가 봅니다. 퓨어 딜이라니요. 법사가 퓨어 딜이면 그럼 전 뭐 불순한 딜입니까? 말씀을 똑바로 하십시오. 아니 사실 좀 지저분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니 17렙인가까지는 동거동락한 사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험하게 하십니까? 저도 퓨어 딜입니다. 저 보면은 퓨어겠죠. 퓨어요? 이쁜 봐. 이거 자연계 공격력입니다. 자연계가 푸어하지 않으면 뭐가 푸어합니까? 아 푸어가 아니고 퓨어지요. 본인께서도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방금? 자 이쪽이 아닙니다. 이쪽인가 이쪽인가 모르겠네. 어디로 가고 싶으신 겁니까? 그 아시잖아요. 저 가고 싶은데 마음으로 제 전달했습니다. 그 한 번 더 도시지요. 알겠습니다. 모이신 김에. 그리고 저는 또 그거 해야 됩니다. 또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명예 회복해야 됩니다. 저 이번에는 딜러로 가고자 합니다. 탱커는 아직 좀 더 보고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단축키로 쓰십시오. 그거 해고라고 그거 막 하는 거 중간에 빨리빨리. 그거 다 단축키 쓰고 있습니다. 한 겁니까? 한 겁니다, 나름. 아, 한 겁니까? 아, 제가 너무 좀 침착맨님 딜 넣듯이 열심히 넣었습니다. 아, 제가 사정도 모르고 막 편한 소리 한 겁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또 사정도 모르고 또 그거 왜 단축키 안 쓰냐고. 아니, 저도 뭐 침착맨님 딜 안 넣은 줄 알고 이렇게 피차 일반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이렇게 이해해주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딜도 안 넣고 서로 이렇게 표적도 안 바꾸고 하면서 그렇게 그런 게 투석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이렇게 어? 땡스 기빙 정신. 와 마음을 이렇게 곱게 쓰니까 바로 이거 옵니다. 그 뭐야 이거 뭐라 그래 이거 개 같은 거 이거. 이거 아무튼 왔습니다. 탑시다.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막렘 잡아야 되는데 한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37 마법사신입니다. 람님이요? 그렇습니다. 그 한번 초대를 하시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실 겁니다. 그 탱커가 상당히 미숙하더라도.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계속 미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좀 편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편하게 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실례였으면 죄송합니다. 들켜버렸네. 큰일 있습니다. 좀 지려야겠습니다. 저 꽤 안 지렸지 않습니까? 커피를 계속 마셨더니 좀 지를 것 같습니다. 지려도 될까요? 인게임에서 그렇게 지르시고도 아직도 꽤 남아 계십니다. 어허! 지린 건 자네 아닌가?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네의 지림까지 왜 나의 지림이라고 하는 건가? 자네의 지림은 자네의 지림이고 내가 지린 건 내가 지린 건데 왜 내가 다 지린 것처럼 말하는 건가? 참된 군주는 부하의 과도 안고 가는 것이거든. 뭘 안고 가 지린 거를. 아니 내가 그럼 지릴 테니까 안고 갈 건가? 내가 지려보겠네. 지린 거 줄 테니까 안고 가겠나? 보상입니다. 보상. 보상이래. 누군가에게. 알겠네. 다음에 뭐 별 일이 있으면 난 지린 거 한번 주도록 하겠네. 꼭 안고 가겠나. 저도 카드를 좀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짝거리는 시차가 없이. 카드 뽑아볼까? 어?
인덤박 녹음 시체가 준다고 합니다. 얘는 어디서 탈출하는 게요? 어? 저 쇼커스로 갔습니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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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올라갔습니다. 잠깐만요. 저 내려가면 한번 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몰랐습니다. 노움의 기술력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저 꼈습니다. 저 살릴 수 있습니까? 저 꼈습니다. 저기 살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뭐 미스터리인가요? 아 지금 올라가는 도중에 부활 마법을 걸고 계시긴 한데 되나요? 저 다시 와야 되나요? 아니 저 잠깐 이, 지금입니다. 끊기진 않겠지요? 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 이거 지금 이런 일은 저도 처음이라서 아 지금 사거리가 정확하게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거 어떻게든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부활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람 열받게 하는 것만 잘 만들고 저 흑마니까 삼각김밥 먹으면서 해도 되겠지요. 흑마니까 괜찮습니다. 단 아직 남은 삼각김밥 먹으면 안 됨. 어 호드다. 저만 호드. 근데 우리가 또 고래입니다. 때리지 않습니다. 근데 얼라이언스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분들 우리 통곡의 동굴 갈 때 생각 못 하셨습니까?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자 이제 미터기 리셋합니다. 제 자존심 보여드립니다 이제. 어? 지금 호민이 형까지 죽여야겠습니까 저기? 호민이 형 형 너무 아빠 어? 보입니다. 영어 성공하고 저런 것도 만들어서 타고 다니신 거. 아니 옷도 안 입고 있는데. 세상에. 오염된 호민이 형. 야, 배꼽을 철저하게 가렸네 오염되고 나서. 아 친척분들 계시네. 제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서큐버스를 뽑아서 하나 묶을까요? 그러면 X를 그 뭐 스크린이 뭡니까? 서큐버스요? 별 양자 매호 응 자기 X에 매혹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 전투 충전이 됩니까? 됩니다. 고 그 매혹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보통 매혹 왜 안 하지? 매혹해 튕긴 거 아닐까요? 가만히 있습니다 얘. 뭐 아! 뭐 매우 걸렸습니다. 걸렸습니다. 잘하십니다. 근데 이거 이거 매혹만 걸어놓고 공격은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공격 걸어놓으면 알아서 매혹을 겁니까? 이걸 해놓으면 흑마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물 한번 먹고 가겠습니다. 하나 네 지금 찍어주시는 대로 양 X는 매혹을 걸고 두 마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총으로 당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옵니다. 아, 옵니다. 매혹이 됐습니다. 매혹 됐습니까? 매혹 안 됐습니다. 지금 죽어라 저치고 있습니다. 이 자식이 매혹 되라. 왜 안 되지? 매혹 되라. 아, 매혹이 아닙니다. 현혹입니다. 왜 안 되지? 그래서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됐는데 제가 때렸습니다 또. 지금 전멸각입니다. 아 됐다 했는데 때렸습니다 제가. 전멸각입니다 지금 저희. 괜찮습니다. 근데 죽을 거면 빨리 죽는 게 야. 낫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혼석 풀타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석이 7분인가 남았습니다. 이게 사장님 지금 영혼석 걸려있으면 빨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메커니즘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현혹이 되는 게. 야 널브러진 거 봐. 호민이 형 널브러진 거 봐. 이거 그건가요? 원리를 찾으라는가요?
수민이 형을 찾아야 되는데? 와, 막 쏟아져. 아, 후민이 형. 후민이 형한테 이러지 마! 어, 뒤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아. 살아남은 주의 일족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주의 일족까지 쓰러졌습니다. 호민이 형 복잡하다고요? 형이 해야 돼요. 앞으로 전사들은 이런 걸 해야 돼요. 길안내까지 와서 보고 배우셔야 됩니다. 보고 배우셔야 됩니다. 다음 혹시 영석 쿨 돌아왔나요? 아, 아까 빠졌지. 아, 나 죽어갈 뻔했습니다. 귀환석 눌러가지고 집에 갈 뻔했습니다. 마시려고 했는데 그 아래가 귀환석이었습니다. 저 여기 먹는 건 줄 알고 사사기 감이었습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이미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법사님이 하나 올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거 제 이름으로 올라가실 겁니다. 아, 가겠습니다. 일단 야. 오. 오. 뭐야 이거? 정신력 3. 내 거 아니잖아. 방패잖아. 에이. 정신력이라니 완전 전사 타입인데. 가죽? 에이. 뭐 이래? 재미 하나도 없네. 아, 오늘도 알차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곧 30렙입니다. 굉장히 알찼습니다. 우리 그거였습니까? 그러면 버스였습니까? 아니 버스를 타버렸네. 근데 왜 죽었습니까 우리? 어그리 튀어서? 우리 왜 죽은 겁니까? 33렙도 있는데 33렙. 딜러딜이 너무 세면 딜러딜이 탱커보다 너무 세기 때문에 어그로가 튈 수밖에. 어그로가 튀면은 쓸데없는 힐이 더 나가게 되고 쓸데없는 힐이 더 나가면 사세니 마나가 마르고 전멸로 연결됩니다. 오히려 저희가 낮은 게 더 좋습니까? 저희가 머리끄댕이 잡고 이끌어온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낮은 레벨에도 불구하고 튀는 어그로를 감당하면서 온 겁니다, 저희가.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반성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레벨 높은 사람들 반성하십시오. 인정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막 힐러가 힐러가 인정하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러면 딜러는 원래 바랄 건 없습니다. 침착놈, 병건절검, 쌍두마차, 멱살 캐리, 린정? 아, 나 인정 못하겠다. 나는. 린정, 멱살 캐리, 린정? 스스로 인정은 못하겠습니다. 왜 못합니까? 최후의 양심이 저를 막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진승이 되려면 멀은 것 같습니다. 아니, 지가 말해놓고 뭘 못하겠습니까? 합니까? 아직 인간임을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마저 이 양심마저 버려버리면은 인간이 아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단독 캐리로 하겠습니다. 사람? 사실상 침착놈 단독 캐리 린정? 사람인가? 린정.